안녕하세요. 한줄이의 BT박스의 한줄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치고 개운하게 씻고 나왔는데요. 요즘같이 너무 덥고 너무 습한 때 모공 관리 잘해줘야 되잖아요. 이 모공 관리에 정말 좋은 팩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제가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너무 지쳐있다 보니까 모공도 같이 커지고 늘어지더라고요. 근데 또 이거 안 가릴 수 없잖아요. 메이크업으로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노폐물이 껴서 트러블이 올라오고, 트러블이 올라오니까 모공이 더 커지고 늘어지고, 무슨 메비우스의 띠처럼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는데, 짜잔! 이 팩. 산소 버블 시트 마스크 팩 만나고, 요즘은 모공 컨디션 최상이에요. 정말 좋아요. 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모공 관리 어렵지 않아요. 팩을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방금 꺼내서 진짜 시원해요. 더운 여름철에 샤워하고 나와서 시원한 마스크팩 붙이는 것만큼 행복한 일 있을까요? 그대로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일반 팩이랑 다를 거 없어요. 네, 겉 모양은 똑같습니다. 얼른 붙여줄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산소가 피부 위에 공급이 되면 모공에 껴있는 노폐물을 제거해줄 뿐만 아니라 피부 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놓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팩을 떼내면 끝인데, 네. 여러분, 잠시 뒤에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놀라셨죠? 이렇게 거품이 올라온 거 보이시죠? 이게 다 산소방울들이 모공 속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되게 시원해요. 뭔가 소리도 톡톡톡톡 터지는 게그 슈팅스타 있잖아요. 그거 먹는 것 같고, 샤한 뭔가 사이다를 얼굴에 세수하는 듯한? 탄산수로 세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얼굴에 기포가 생기면서 시원하고 개운한 느낌. 이제 한번 팩을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사하다. 얼굴에 물파스 바른 듯한 느낌? 뭔가 탄산수로 막 이렇게 세안하고 딱 고개 들었을 때 느낌? 개운하고 시원하고, 한여름밤에 하기 정말 좋은 팩입니다, 여러분. 요즘 내 모공이 너무 열일한다 하시는 분들, 산소 버블 시트 마스크팩으로 모공 제대로 잡고 노폐물도 싹 제거하고 깨끗하고 맑은 피부로 다음날 아침을 맞이해봅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